제가 생각하는 UID만의 강점은 다양성, 협업,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먼저 다양성입니다. UI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랙션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을 비롯하여 비즈니스, 건축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업입니다. 그룹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업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3명에서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서로가 잘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서로 배워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을 보면 3번과 6번이 그룹 프로젝트인데 회사나 NGO 또는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분야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실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부터 소개합니다. 저와 카이, 티안이 이렇게 세 명이 같은 팀으로 4월부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룸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더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주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에 대해 디자인 시각에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늘어가는 데 반해 이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 디자인에서 접근해보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저희도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관계자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워크샵의 목적은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입니다. 워크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렇게 각 팀마다 부스를 만들고 각 팀의 방향성에 맞는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곳이 저희 워크샵 장소이고 저희는 참여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일을 할 때 개인이나 그룹 인터뷰를 하면 단순히 이야기만 진행하였는데 이번 학기에 코크리에이션 수업을 들으면서 참여자들을 내 주제에 보다 깊게 참여시키고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렇게 연관된 물건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경험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과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피지컬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에게 묻고 답하며 이야기를 함께 그려나갑니다. 이야기를 그려나감으로써 이야기가 확대되고 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사운드 디자인은 올해 2월에 약 한 달간 진행한 수업입니다. 사운드는 또 다른 전문 영역이지만 수업을 통해 사운드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 기획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은 수업에서 팀원들과 함께 만든 미미박스라는 제품 컨셉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며 사운드를 이해할 수 있는 장난감을 컨셉으로 잡았으며 박스의 패턴과 연상되는 사운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커리큘럼을 잠시 살펴보면요. 제품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운드 디자인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체 커리큘럼 중 유일하게 프로덕트 디자인 전공자들과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사운드 디자인을 대부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기초적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제품에 들어가는 소리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운드를 상상하며 입으로 내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직접 툴을 다뤄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디사이저 프로그램도 직접 다뤄보며 특정 제품에 어울리는 느낌이나 감정을 사운드로 만들어 봅니다. 사운드가 없는 영상에 어떤 소리가 어울릴까 소리를 상상하면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사운드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게 됩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아이들이 소리를 기억하고 연습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였습니다.
어떤 모양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를 모형으로 테스트해 봅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수정하며 최적의 방향성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종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사운드를 입혀 영상으로 만듭니다. 박스를 흔들면 패턴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I think UID is very popular in Europe because it has a really good reputation and the school has three very broad and different masters within design. So I think for design, if you want to specialize in transportation or interaction or product design, it's very small, so there's not a lot of people, so it's very personal and very close connection to the local industries, but also in international companies. And I really like that it's so small, so you're very close to the professors and the other students also. Actually, I think at first I just think it would be really special to study here because there is not that much Asian students study here, and this school is not actually it's not really really popular in China. So I think study here would be a really good chance to really contact or get touch with different people and people with really different background. And besides, I really like Nordic region. It sounds so cool, so I just can't. So I think the life in Umeå is pretty calm. Like it's a small city in the north of Sweden, so it's a bit cold, but I think it's nice to be in a calm environment, and you have all the facilities you need to do like sports and eat nice food, and then at the same time focus on school and see your friends here. And it's very nice that it's so close to the nature, so the air is super fresh and the nature is really beautiful. You can really go out to the nature in like 20 minutes. Yeah, I think studying in UID was really cool. All my classmates is super cool. They are like from really different background, and a lot of them the design ability was really really good, and I can learn a lot from my peer. And living in Umeå actually is a little bit boring, but it's still really cool. It's a really really different experience for me. You can see the aurora here is so crazy, and the weather here is also really crazy. It's still snow a lot even in April, so it's quite fun for me. I think it's really the community and the people you learn to you get to know here. People here have different background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getting to know their design perspective and also their societal background is super interesting. And afterwards, everybody goes also to super crazy other places. So just getting to know all these people is super interesting, and I think everybody here is really motivated, so after the school, these people often go to really interesting companies, and this network is also a big advantage if you want to work in the design industry. One of the biggest advantages is knowing different people and also learn from them. And I think another advantage is about getting in touch with totally different education system is because maybe in Asia it's more like you have to follow the line or something, but in here it's more like you can explore whatever you want to explore, so it's really different for me. I think it's really fun. 지금까지 두 학기 지내면서 보낸 수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고
홈페이지나 인스타에 가면 학생들의 뛰어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교육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학교 인기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UX와 스웨덴 유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우메오 디자인 대학을 좀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